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호스트 조합입니다. 건조한 피부에 조금 더 촉촉한 수분을 더해주고 싶으셨다면 이제는 촉촉한 수분 그 이상으로 스파의 보습을 더해줄 수 있는 라플란디아 스파크림으로 함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좀 그냥 촉촉한 보습보다도 더 좀 뭐라고 할까요? 깊은 보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보습 같은 거는 사실 뭐 말로는 촉촉하다 아니면 조금 더 쫀쫀하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내 피부에 딱 닿았을 때 은근히 좀 부족한데 약간 내가 너무 건조해서 그런가? 라고 내 피부를 탓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간혹. 근데 오늘은 정말 스파를 딱 마치고 나왔을 때 이거 진짜 윤기 돌고 너무 촉촉한데 이거 꼭 내 피부였으면 좋겠다. 평소에 그냥 건조함 그런 거 상관없이 맨날 맨날 내가 이런 피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라플란디아 수분크림과 함께 하시면 조금 그 피부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아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문화도 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 제 앞에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옵션은 딱 두 가지예요. 그냥 옆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스파크림인데요. 하나는 모이스트 그리고 하나는 프레쉬 이렇게 해서 80ml짜리가 배송이 나갈 건데 여기에 저희 옆에 있는 게 핸드크림입니다. 그래서 75ml짜리를 정품을 같이 증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옵션 첫 번째 하신 분들께는 모이스트 하나랑 핸드크림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하시면 프레쉬 하나랑 이렇게 이렇게 꼭 핸드크림이 하나씩 이렇게 나갈 거고요. 17,900원에 저희 배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배송비는 3만원 이상 구매를 해주셔야 무료로 되는 점 참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증정되는 뭐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그냥 뭐 샘플 같은 거, 뭐 여행용 키트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정품으로 핸드크림 꽤 크죠? 지금 75ml짜리 모이스처링 핸드크림 이렇게 모이스처라이징 핸드크림을 이렇게 정품을 따로 드리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그냥 하나씩 구매했을 때라고 했을 때는 약간은 좀 부담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절대 아니죠. 근데 두 가지라고 놓고 봤을 때는 더욱더 저렴하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를 사실 우리가 수분크림 산다고 했을 때도 저도 정말 비싼 브랜드 같은 거는 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훌쩍 넘어가요. 이 정도 용량이면. 근데 만약에 좀 적은 용량이다라고 했을 때 혹은 좀 그냥 우리가 로드샵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이 정도 금액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희 지금 브랜드를 라플란디아 이렇게 좀 드리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이 가격에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 있다는 거는 이거 진짜로 특가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정말 실제로도 특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아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무궁화 계속 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 지금 봐주시고 계시고요. 오늘 이렇게 지금 구성 먼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라플란디아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다른 거 설명보다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 옵션이죠. 저희 지금 모이스트 스파크림이라고 해서 조금 더 나는 정말로 수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만약에 좀 유분기 있고 이러신 분들은 수분감이 너무 많이 더해지면 그게 유분기로 돌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좀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건조하다. 그러니까 나는 좀 기름도 없는 편이고 좀 뭐라고 할까요? 유수분이 둘 다 부족하다라고 하셨을 때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정품이어서 여기에 안전 테이프가 붙여져 있고요. 딱 포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먼저 스파츌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덜어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스파츌러 저희가 앞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싹 열어보면 라플란디아라고 이렇게 브랜드 보이고 크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용량 말씀드리면요. 지금 80ml입니다. 그리고 한번 열어볼게요. 우선 제형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이게 약간은 저희가 조명이 밝죠? 조명 조절해 주시고 계시고 요거 보이시죠? 근데 저는 생각보다 조금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보통 수분크림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쫀득한 제형이라고 했을 때도 그냥 어느 정도 크림이다, 좀 젤타입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수분크림 하면.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탱탱해요. 이거 지금 보이실까요? 이렇게 눌렀을 때도 뭔가 젤리처럼 이렇게 지금 닿고 있고요. 이걸 제가 스파츌러로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딱 떠서 제가 한번 손등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포를 해보면 우선적으로 딱 느껴지는 거는 이게 마치 그런 식이에요. 좀 우리가 먹는 크림 같은 건데 좀 쫀쫀한 크림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면 기본적인 수분크림이 생크림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 지금 크림 같은 경우는 좀 마시멜로우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